알아. 내가 봤을 때 주철쌤은 네가 어떤 짓을 해도 설득 안 당하실 것 같아. 어? 근데 어떡하냐고. 주철쌤이 아닌 정인이를 공략하는 거지. 스마트폰 빌리는 시간을 연장해봐. 정인이를? 에이, 그거 10분 빌리는데도. 근데 약한 건 가지면 못 써. 가진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야지. 그 첫 번째, 시간 끌기 작전. 시간을 끌으라고? 우리 손에 뭐 들고 올까? 우유랑 빵이랑. 그치, 정인이가 빵과 우유를 들고 오는 순간 너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. 정인아, 네 빵 그 가운데가 터졌는데. 빵 터졌어. 썰렁하지? 괜찮아. 정인이가 스마트폰에 관심 갖지 않게 하면 되거든. 아, 그치? 그래서 그랬구나. 그리고 또 우유로 관심을 돌리는 거지. 우유? 정인아, 혹시 우유가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는지 알아? 어떻게 넘어지는데? 우유가 아야. 우유가 아야. 어, 우유가 아야? 우유가 아야 넘어졌어. 우유가 아야 넘어졌어. 사랑하지? 그렇지. 괜찮아. 아, 그래도 정인이가 스마트폰에 관심을 안 가지겠구나. 그치. 이런 말대로 시간을 끌다 보면 어느새 쉬는 시간은 지나가 버렸지. 어? 그러면 수업 시간이 찾아오고 자동으로 한 시간. 그 바로 두 번째 작전. 찐찐찐찐찐이야 작전. 찐이야 작전. 짠. 오, 이거는 진의 찐 멋진 사진. 그치, 정인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방탄소년단 찐이잖아. 그래, 이 사진을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정인 책상에 올려두는 거야. 아, 그러면은 넉넉고 보더라. 10분은 훅 지나가 있는데. 그렇지, 그럼 또 10분이 지나가고. 그러면 수업 시간이 오니까 한 시간 전쟁. 그렇지. 저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. 자, 마지막 작전은 조르기 작전. 아, 조르기면은 그냥 정인이한테 가서 저기 허락하겠어? 안하겠어. 그렇게 말하는데 허락하겠냐고. 허락하라. 조를 때는 이렇게 귀엽게 말해야지. 귀엽게 말하려면 좀 쌍자음을 쓰면 귀여워 보이거든. 예를 들어서 정인아 말고 정인아 조금만 대신 조금만 이렇게.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말을 최대한 끌어모으면서 하는 거야. 오케이. 자, 봐봐. 정인아, 나, 니, 뜨막뜨뿟 조금만 더 닮으면 안 될까? 이야, 이거 너무 귀여워서 팔이 깍살이 돌았어. 그렇지. 여기 봐봐. 좋았어. 그러면 채율이 너도 한번 해봐. 근데 내가? 응. 아, 나는 못하는데. 지금 스마트폰에 걸리는 거 아는다고. 아휴, 또. 오잇, 오잇. 좋았어. 거기다가 몸짓도 추가해보자. 여기다가 몸짓을? 어, 이렇게 돼. 어우 귀여워. 그래, 이 정도면은 무조건 화면이 되겠네. 힘들지만 해냈다. 잘했어. 자, 친구한테 빌린 폰 압수당했어?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? 그럼 이렇게 해봐. 빌리는 시간을 연장해. 좋았어. 그럼 한인방크해. 아니, 미안하지만 오늘은 본인 방법대로. 친구들 선택 못하겠지? 아니, 본인 방법대로 한다니까. 친구한테 물어보자. 꼭 물어봐야 돼? 어, 알았어. 그럼